굉장히 기념비적인 이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큰 상을 받는다는 게 한국 영화 100주년을 맞아서 정말 기분 좋은 일이고 관객으로서도 썩 유쾌한 일인 것만 같아요.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리적부터 이후에 사실은 뭐 춘사의 작품 등을 비롯해서 아니면은 윤종현 감독의 뭐 유관순이라든지 해방 이후에 이제 뭐 우리 독립운동을 다룬 그런 작품들을 비롯해서 또 전쟁 이후에는 반공을 다룬 작품들을 비롯해서 이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영화인들의 어떤 그 꿈은 계속 지펴져 왔습니다. 사실 저희 정말 어려웠던 50년대, 60년대, 70년대를 돌이켜보면 영화는 하나의 큰 엔터테인먼트로서 기능을 했습니다. 그 당시에 나왔던 뭐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든지 뭐 아니면 하길종 감독의 바보들의 행진이라든지 방금 얘기했던 그 청춘의 모습들을 또그 당시에도 또늘 항상 그려왔었고요. 지금 듣기로는 지금 말한 영화를 다본 느낌이거든요.